슝.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탕수육이 너무 땡겼어요. 탕수육이 너무 땡겨가지고 어플을 뒤져보니까는 김치 치즈 탕수육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왠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지만은 치즈를 위에 더 뿌려 먹으면은 정말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김치 치즈 탕수육 드시러 가시죠. 오프닝을 또 빼면 섭섭하시다는 분들도 계셔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오프닝이지만은 다시 찍습니다. 짠! 요게 김치 치즈 탕수육이에요. 일단 비주얼은 뭔가 빈대떡도 아닌 것이 비주얼로는 좀 불호. 그래서 비장의 무기 치즈. 아, 치즈를 어떤 거를 쓰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던데 저는 딱히 쓰는 치즈는 없어요. 즐겨 먹는 치즈는 없고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저렴한 거? 이번에 산 치즈는 좀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 오늘 공사를 해서 좀 시끄럽대요. 공사 끝나고 찍으려고 하니까는 몇 시간째 한다고 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튀김이 되게 눅눅해지다 보니까는 마치 뷔페에 있는 탕수육 먹는 느낌이에요. 식감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술안주용, 술안주용.
언제나 오라요. 엄청 크다. 어, 김치. 잘 먹었습니다. 일단 맛평가를 하자면은 한번 맛봤으면 됐어요. 두 번 시켜먹고 싶은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랑 여러분들도 오늘은 맛있는 거 드세요 꼭. 저는 살짝 아쉬워서